그 걸왕이 저기 글자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닭이 똥을 싸면 그 올라가서 이게 에, 그, 올라가서 이게 똥 싸고 하는데 그 걸이 회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걸왕이 이제 뭐 주색적 주지용님 해가지고 마리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 망쳐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은나라가 세워지고 은나라 이 상나라죠. 이게 이 은나라라고 하는 게 이 하남성 일대에 은어 유적지 이번에 우리가 못 가보지만은 북쪽 좀 올라가면 은어 유적지가 있죠. 근데 이제 이 하남성은 우리 이 다음에 한번 더 온다면 이제 그런 데로 쭉 좀 다녀야 될 이유가 있어. 각골문이 나오고 이래 고대 문자에 그런. 그러니까 그 은나라에 가가지고는 또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 주왕 이게 이제 주왕이라고 하는. 이게 또 저 달기하고 놀아나가지고 그 나라 망친다. 그래서 이제 그 주나라의 무왕이 결국 그 주왕을 물리치고 세운 것이죠. 그때부터 우임금이 이제 그 치수를 잘해가지고 황하가 범람하고 계속 죽으니까 그거를 범람하는데 치수하는데 수년간 해가지고 이제 그 범람을 막아내니까. 요순, 순임금이 이제 우왕에게, 그걸 주죠. 뭡니까? 그, 왕을 선양하는 거예요. 선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식에게 왕을 주지 않고, 아주 뛰어난 백성의 신임을 받는 그 사람을 추천해서 왕이 되는 건데, 우왕이 그 치수 개발을 잘 해가지고 이제 계속. 근데, 이 우왕이 이제 하나, 뭐예요? 하은주. 우아하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주나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무왕이 은나라의 이 주자가 이게 또 그 주나라 주자하고 달라요. 그 주왕을 이제 물리치고 어쨌든 요순 임금 다음에 우탕 그다음 탕 임금 요순 탕 원본주공 이렇게 되니까 문화 그 다음에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주공 우왕의 문왕이죠. 문왕의 동생이 또 주공이거든요. 이제 문왕이 이 주역에 64개를 안방에 들어가 있을 때 창 안에 내고 그다음에 그의 동생 주공이 왕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 주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그 문화를 형성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. 그래서 주공으로 이어졌는데 그 주공 이후에 도가 이제 주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또 주나라 멸망의 이유는 유왕이라고 하는 또 이 또 경북 지역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또 황흥하게 돼서 망하게 되죠. 그런 상황에 아까 서주 주초전국 시대가 시작되는 기원전 770년에 그때 이제 전란의 시대에 공자가 그 노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어지러운 땅을 바로잡을까 그것이